오프닝 터뷰는 LPGA에서 한국 여성 골프 이 전성 시대를 이끌었던 최나연 프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은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은퇴를 이제 11월 달에 했으니까요. 네. 지금 한 5, 6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벌써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30만은 넘었습니다. 위에서 누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심해. 야, 우리 오늘도 같이 먹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그렇지, 서울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잖아. 나도 살아야지. 내가 죽진 않겠지. 쉽게 나를 조금 더 알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사실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주니어들이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다른 김효주, 박성현, 고진현 선수는 다 아는데 네. 최나연을 얘기를 하면은 모른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뭔가를 해야겠구나. 최나연 선수가 이런 성격인지 몰랐다라는 좀 댓글도 되게 많았고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이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또 친구분들이 근데 골퍼뿐만이 아니라 보아 씨, 김연경 씨, 김국진 씨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떤 인연들이 있습니까? 연경이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로 지냈어요. 어떻게 친구가 됐죠? 이게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둘 다 아파가지고 재활센터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재활운동하면서 친해졌고 저는 연경 선수한테 배울 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기 감정을 제가 자꾸 감추는 듯한 느낌을 연경이가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요? 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오히려 그런 걸 표현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고등학교 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19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심경이 어떠시나요? 나쁘잖아. 이 유튜브 활동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저도 이제 선수다 보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플레이 자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속마음 이야기하고 뭐 오늘은 이랬는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넋두리 이렇게 털어놓듯이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고 다음 날 또 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바디 프로필은 또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바디 프로필 사실 두 번째 찍는 건데요. 얼마 전에 찍었어요. 네. 얼마 전에 찍었는데 처음에 했을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회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살이 점점 쪄서 이제 그냥 이렇게 찍게 됐어요. 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나는 이거 안 한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이제 안 하려고 당연히 마음을 먹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김하늘 선수가 자꾸 저를 꼬시더라고요. 푸시를 했군요. 네. 워낙 또 폼으로서는 뭐 스윙폼이 프로들이 뽑는 스윙폼 아니겠습니까? 팁을 좀 전수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채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을 여기다가 딱 뒀을 때 이제 제가 7번 아이언을 잡고 있거든요. 네. 아이언은 조금 더 하향 타격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선 공의 위치 자체도 지금 공을 중간에 놨는데 왼발 쪽보다 오른발 쪽보다 약간 그냥 정중앙에서 살짝 왼쪽이 제일 좋아요. 살짝 왼쪽이 좋은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해서 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식의 스윙이 돼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가서 이렇게 스윙이 되겠죠. 이제 아이언을 막 치다가 드라이버로 딱 옮겼을 때 드라이버 한 번만 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스탠스를 한 번도 옮기진 않았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 제가 뒤로만 물러났을 때 공 위치가 굉장히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자체가 약간 이 오른쪽 면이 살짝 이렇게 조금 더 T자 모양으로 조금 더 숙여진다면 훨씬 더 상향 타격을 하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스윙이 세게가 안 되는데 프로 데뷔했을 때가 그때가 몇 살이었던 겁니까? 한국에서 이제 했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프로 데뷔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마추어 신분으로서 이제 프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프로로 전향을 했거든요. 네. 2004년에 데뷔를 해서 2022년에 은퇴를 할 때까지 18개 시즌 맞습니까? 맞습니다. 344개 대회가 맞습니까? 그거밖에 안 됐을까요? 아닌가? 더 많을까요? 제가 한번 네. 그 라운드 횟수를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한국 어떠한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첫 라운드를 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제가 또 여기 지기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다 세어봤어요. 다 세어봤는데 제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한 1300 몇 라운드 정도 됐던 걸로. 1300개가 넘습니까? 라운드 수로. 라운드 수로? 네. 우와. 15승을 거뒀습니다. 통산 15승. 어떤 대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좀 명예스러웠던 또 대회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US 여자 오픈이었고요. 네. 제가 97년도에 골프를 시작을 했고 98년도 6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세리 언니가 물 속에 들어가서 신발과 양말을 벗고 친 그 골프장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14년 뒤에 이제 대회가 다시 열리게 된 거죠. 2012년에 그 골프장에 가서 US 여자 오픈을 제가 이제 우승을 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냥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던 순간들도 막 머릿속에 스치고 네. 또 세리 언니가 이제 시상식장에 계셔주시면서 축하해주고 그냥 그 순간이 저는 명예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 생활을 하면서 통틀어서 딱 한 샷 꼽으라면은 어떤 겁니까? 제가 홀인원을 골프하면서 15번 했거든요. 마지막 그 홀인원 샷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때 홀인원 했을 때 상 받았잖아요. 차량. 네. 그거 뭐 아직도 타고 있습니까? 그럼요. 아직도 여기 타고 왔죠. 타고 오셨습니다. 네. 아, 타고 오셨군요. 아, 궁금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할 때 들어보면은 뭐 매니저도 없이 혼자서 운전하고 많이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좀 외롭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뭐 매니저도 있었고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도 계셨고 뭐 영어 선생님도 있었고 제가 당연히 성적이 나고 상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다 저에 대한 투자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슬럼프를 조금씩 겪으면서 경비를 더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저희가 보통 경비가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2억? 예. 우와.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를 좀 아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 없이 저 혼자 소형차를 그냥 그렇게 타고 이제 혼자 운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경비를 절약하고 싶으면 다른 선수랑 그거 차를 또 같이 쉐어를 합니다. 아, 쉐어를 해서 같이 가요? 네. 그리고 이제 둘이 타고 이제 운전하고 많이 갈 때는 그렇게 7시간도 운전하고 가고요. 골프하면서 정말 좀 의지도 많이 됐고 뭐 힘들 때 이 친구한테 조언도 많이 들었다 뭐 이런 친구 있습니까? 박인비 선수랑도 정말 속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집도 바로 옆집이거든요. 그래서 대회 끝나고 하면은 이제 인비 집에 놀러 가서 밥도 많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골프 안 될 때 좀 스윙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도 좀 제가 많이 물어보고 조언도 많이 얻고. 박인비 선수 얼마 전에 또 좋은 소식 있지 않았습니까? 출산을 했죠. 봤습니까 얼굴? 아기는 사진으로. 사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사진으로 좀 봤습니다. 최다현 프로가 꿈꾸는 인생의 두 번째 필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경험한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 생활을 했고 정말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한 적도 있지만 또 실패도 경험을 해봤고 저는 그 이런 저의 경험들을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중고등학생, 이제 주니어 선수들 네. 그리고 또 프로를 전향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프로 지망생들이랑 그런 분들한테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인생 2막을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최다현 프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